네, 여보세요? 네. 무슨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요. 사실 그 귀걸이 하나랑 립스틱, 그 뚜껑 없는 립스틱이 나왔어요.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사모님 건 줄 알고 저희는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해드렸던 건데. 그거를 그... 아니, 그 남자들끼리 그거를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좀 나중에 차 구석에 두든지 하지, 그거를 그냥 갖다 주면 어떡해요. 그 남자들끼리 그거 나오면 그냥 어디 구석에 두면 되지, 그걸 뭘 확인을 시켜요. 아, 구석에. 구석에 놔둬. 구석에? 아, 나 저 말 듣고 화나더라고, 솔직히. 아, 구석에. 구석에 놔둬.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. 아니, 됐고,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. 오늘부터 갑방이야, 이 새끼. 와. 아, 죄송해요. 당황하셨죠? 아니요, 괜찮아요. 근데 각방이라고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. 아, 그 정도면. 왜냐하면 이혼은 아니잖아. 그 정도면 다행이다. 근데 그분 뭐 멋있다. 각방에 따따아. 아, 죄송해요. 아니요, 저는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을까요? 뭐. 네, 아니에요. 지금 깨끗하게 했는데. 네, 깨끗한 것 같아요. 어. 네. 그냥 쭉 나가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. 형들 진짜. 진짜 너무 귀엽다. 진짜? 날씨 좋은 것 봐. 날씨 좋은데 저런 일이 뭐냐고.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진짜 날벼락이지. 진짜 나 진짜 손 떨려. 나 지금 나 진짜 열심히 닦았어. 어. 숨겨줄 수 있냐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. 별일이 다 있네. 진짜로.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최초하면 편 얘기 없겠어.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.